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비핵화된 한반도를 보기 원합니다. 핵무기가 없어야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북쪽에서 더욱더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바라는 것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 모두가 미래와 자기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은 계속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는 정말 분명하게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파트너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만약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과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서에 나와 있는 목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바로 검증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는 북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스티븐 보스워스 특별 대표가 지난주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장관 역시 유명한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국은 이해와 그런 필요, 같이 일해야 될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하여서 북한이 비핵화 회담으로 다시 돌아오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문명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열려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은 이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또한 할 것입니다. 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원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안전한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세기 동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미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바로 글로벌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양국 외교가 초점을 두고 있는 뭐 식량 안보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프간에서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으면 아덴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티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의 그런 IT 재난 구호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교회와 일반 시민과 그리고 기업과 모든 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와서 IT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런 회담이 가능한 생산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경제 위기에서 정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20 회담이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너국들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또한 협력하고 있는 그 바로 경제개발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해외에서 원조를 받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80년대 초반 이후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봉사단원으로 일하던 저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한국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미국의 그 개발 원조총회 여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때 한국이 예전에는 원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원조를 하고 있고 봉사단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드 프렌드 프로그램이나 뭐 코이카나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고 있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우물의 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개구리가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에 청정 에너지와 기후변화 퇴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국은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협력을 또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은 역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데 또한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상징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 양국 관계가 참 특별한 것은 물론 공통의 이해와 가치관이나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또한 민주적인 성장도 있었다라는 것이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975년 한국을 처음 왔을 때 예산이나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가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들이 처음 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말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예전에 외화를 보거나 여권을 갖고 있었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김 목사님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묻는다면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충 잡아도 60% 내지는 70%가 손을 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 내지는 교포들이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그 문화적인 관계나 여러 다양한 관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 하강기에도 그리고 그 환율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BWP 하에서 6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류 프로그램도 있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특히 지난 11월 달에 방문했을 때 인상받은 점이 있다면 바로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칭찬할 때마다 여기 계신 한국 국민들은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미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가장 소중한 자원에 투자하고 있고 바로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